예, 중요한 거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 이맘때가 다시 대접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들이 조국 전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짓거리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전어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검찰개혁의 가장 진두지휘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아들 문제를 저 국민의힘 들당은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 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를 하고 진단서를 공개하고 병과 근거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에서 뭐 추미애의 뭐 논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활약을 하고 있는 신 의원 신 누구죠 이름이 관심 없어요. 그 군대 40년 있었다는. 중장으로 제 중장까지는 아는데 신 뭐 얘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들로. 그래서 뭐 여태까지 그냥 조국 전 장관은 가족의 일생을 털더니 군복무 전체를 털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확실하게 보시면 처음에 황제 휴가 의혹이라고 나왔습니다. 신해식이랑 그러니까 성격 비슷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휴가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받은 적이 없다. 40년 군 복무했는데 이런 식의 휴가는 본 적이 없다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갔던 게 좋은 자리 가려고 뭔가 줄을 섰다라고 얘기했는데 카투사는 추천을 뽑습니다. 보직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알면서 그 앞에 소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추미애 측에서 누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건 안 걸건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했는데 특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 말 맞다나 전화를 가서 압력을 했냐 이걸 특검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다 기절했던 건 50만 정도 되는 한 유튜버가 추미애 불륜설까지 꺼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다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두들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타이틀로 뜬 걸 보고 난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똑같은 법무장관 조국에 이어서 법무장관 추미애를 자식으로 흔들겠다 이 법무장관의 자식들은 무슨 죄고 멀쩡하게 군대 갔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이 압력을 넣을 생각이 있었으면 애를 서울대 의전에 넣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압력을 넣을 수 있었으면 군대를 안 보냈지. 지금처럼 법무장관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고 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질이 나쁜 것은 누가 봐도 군 관련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 조수진 같은 경우는 말 안 하다 여기서 한마디 했었죠. 아들 가진 엄마로 추 장관이 했던 거 이해한다. 이래가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법무장관 죽이기 프레임 시즌2가 시작된 거니까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딴 쪽을 가야죠. 저쪽에 조수진 얘기할 때 저쪽은 조수진이 잘했다 못했다를 안 해요. 딴 여당 의원들은 왜 이러냐 하고 프레임 돌리듯이 지금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 얘기했던 게 아니라 압력 넣었던 수많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 얼마나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힘 넣었던 것들 이쪽 따져봐야죠. 나경원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추미애 장관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함이죠. 국민의 적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요. 뭐든지 반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아주 세부적으로 공격을 해요. 하나하나 아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면서 우리 박동 선생님이 얘기했는 없는 사실까지 하나하나씩 뭐 불륜설 이렇게 끼워넣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진료 기록을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거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과거 박주신 씨,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아들 문제 때 저쪽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때 여기서 막 신체 검사 기록, 병원 기록 다 제출해도 끝까지 난리를 쳤던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정치 구단이죠. 5선 출신으로 해서요. 이때는 다른 어젠다를 던지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만큼 힘든 자리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추미애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도 그 다음은 문재인 정부예요.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조국이 지켰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직접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추미애를 지금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조중동과 함께 미통당의 전 미통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가하는 것은 늘 그랬듯이 민주당에서 조국과 선긋기 하듯이 추미애와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분열을 노리고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 이쯤 되면 그만해야 되냐, 정치적 부담이다. 아까 어떤 그 댓글러들 같이 추미애가 아무리 어떤 근거를 제시해도 지금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켜보면 안 돼요. 싸워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팀이 추미애 팀이 아닙니다. 추미애 아들의 법무법인에서 참다 이거 상식적으로 봐서 지적돼야 될 부분은 추미애 아들 쪽에서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접수가 됐고 그게 군 기록에 미흡하게 남아있는 건 군을 뭐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력이 있었다면 그 당시 지휘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충된 쪽에 있다 그건 군 내부 지시에서 살펴보면 끝날 일이에요. 대적을 안 하고 있는 쪽이지만 추미애 장관이 아직 나서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장관 아들 변호인 쪽에서 이거 재판가건 수사가건 빨리 수사해달라는데 안 하고 있던 문제인데 안 하고 있던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지금 이거 수사해서 혐의 없음으로 끝내게 되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카드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부풀려갖고 특검 가고 그래서 법무장관 흔들고 그래서 공수처 아웃 이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